오늘은 이제 그거죠? 그 비둘기 였어. 케일이 어딨냐? 카직스 오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상대편이고 환영합니다. 케일 여기 있다. 케일이죠? 오늘은 케일 이제 할 거예요. 그 뭐지? 얘가 사오시고 제가 원딜인데 반대가 됐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얘가 얻어 써지면 제가 고치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시끄럽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처음에 마이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왔죠? 별거 없죠? 잡고. 일상적인 거니까 빨리 했어요. 쓰레쉬죠? 이름 이야기가 좀 힘들어. 스트레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헷갈려 항상 저는. 그 뭐지? 이제 처음 해본다는 분이라서 그랬죠? 별거 없어요. 이렇게 얻어 터지고 오면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포탑에만 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나마나 이제 뻔하게 이제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래도 잘했어요. 그 잘난 척하면서 하는 애들보다는 잘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초보자가 더 열심히 해요.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거만해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킬 각이라고 해서 킬이 약간이라도 보이면 조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마추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만 그러면 이제 손해가 더 극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편하게 하고 싶어서 포탑에 싸우자고 그랬어요. 네, 대충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애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케일이었어요. 케일 하면 원딜로 케일 할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뭐냐면 잘못하면 똥챔 돼요. 캐리 자체가 이렇게 팍팍 꽂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운영했다가는 아군한테 이제 아무것도 못 되는 그런 캐리 되죠. 멍청이 캐리. 이제 근데 잘 관리하면 아군 관리해주면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의 캐리 나오는지. 혹시 비계를 갖다가 누워서 이제 녹음해야겠죠. 누워서 녹음하는 게 진짜 편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살고 봐야지 다 필요 없죠. 방송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이제 저희가 포탑에 싸우고 있는 거죠. 딱 보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초보자 분들은 저렇게 포탑에 싸우면 아 우리가 밀리는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브론즈 분들이 그러죠. 처음 해보니까 뭘 알겠어. 그쵸?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포탑에 싸울수록 더 유리하죠. 갱당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저걸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한 대만 때리면 못 저거 하는데, 저거를 이렇게, 아우, 저 힐을 줬죠, 힐. 힐에 이제 죽는 거죠. 저희는 아까 힐 줬잖아요. 죽고 저렇게 엉망진창이죠. 제가 막 못한 거 너무 못한 게 많죠. 근데 뭐 그런 재미 아니겠어요. 예능 롤이니까. 제가 저거 타고 갔구나. 어쩐지 없더라고. 쟤네 왜또 가? 뭐야, 안 샀나 보다. 벌레, 카직스죠? 웃기다, 진짜. 웃기네. 어쩐지, 타고 가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개죽겠네. 그러니까 예능이 재밌죠. 그런 엉뚱한 항상 똑같이 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이 컴퓨터라도 똑같잖아요. 일상적인 너무 반복되는 건데 재미가 없는데 이제 고의성이 보이면 좀 그 안 되지만 승패와는 상관없으면 그렇죠. 케일도 막 리메이크 하려고 구리다고. 저는 케일 괜찮은데 그러시라고 케일도 구리니까 리메이크 하는데 막 조금 다 리메이크 웃겨죽겠어요. 그 누누는 진짜 좀 고인 챔프잖아요. 그래서 신지드랑 누누는 좀 이해가 근데 케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일이 약간 다리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이게 케일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파워만 높이면 돼. 그리고 파워 올릴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뭐지? 그 피자 던지는 애 있잖아요. 걔 갑자기 걔 생각 안 난다. 걔 좀 만화 좀 늘려줘. 걔는 좀 리메이크 해야 되나? 걔는 만화만 늘려주면 되는데 만화를 늘려주는 대신 재대기 시간 좀 늘려 더 이제 조금 늘려서 만화 이제 만화 소비가 너무 심하니까 그 재대기 시간은 이제 조금 컨트롤 해줘서 이제 조절해주면 되겠죠. 피자 던지는 애라니까 좀 누군지 모를 텐데 그 뭐라 누구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아무튼 피자 던지고 막 궁수면 달려다니는 애 있잖아요. 스킨 중에 피자 던지는 스킨 있다고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걔예요. 피자판 던지는 애는 걔밖에 없으니까. 컴퓨터가 안 좋아서 언제 컴퓨터가 좀 기부 좀 받아서 좋은 컴퓨터로 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사무용 컴퓨터로 원래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치신 바람에 그렇게 안 됐어요. 가족이 온세 가지고 저렇게 제 궁을 살리고 있죠. 쟤도 때리고 쟤는 잡았어요 한 명은. 얘를 못 잡고 있죠. 이렇게 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궁으로 아군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붓으로 돌 수도 있고 원딜로 돌 수 있어요. 원딜로 안 좋다라는 분도 있는데 원딜 그러니까 브론즈에서는 충분히 원딜로 가능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없었어. 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의도한 거 아니고 그 몸치 그쵸? 리얼 연출한 거 아니고 리얼 바보 그쵸? 그래 재밌지. 가짜면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 못해요. 여기 브론즈이기 때문에 다 못해. 잘하는 사람 이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부계정 가짜 계정 파서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는 이제 저는 그냥 진짜예요. 저희 스레시 이 발음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외국 발음이니까 아리 같은 거는 이제 한국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구미호 이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름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브렐리아 그런 거.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그 혓바닥 이렇게 꼬여 있어서 발음하기 편한가 봐요. 보이시죠? 저 죽는 지름길이죠. 오늘도 이제 경기 봤는데 저렇게 저희 던지면 안 돼. 딱 봐서 이렇게
우리 아군이 저걸 언제 던지면 좋냐면, 아군이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진영을 흐트러뜨리거나 원딜을 빼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저렇게 막 무모하게 던지면 그죠? 근데 저거 하다 보면 그렇게 던지게 된다. 왜냐면 내가 던지면 걸리거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 이걸 해야 돼, 던져야 되는 의무감, 그쵸? 그런 그리고 한타의 그런 나는 이거 던져서 해결하는 애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균형 잡아주는 역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더라고요 KT 경기에서. 기복이 심해요. 스레쉬가 잘못 쓰면 기복이 진짜 심한 챔피언.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궁 써주고 있죠? 드라큘라 특별기 궁 써주고 제가 몸을 막고 있고 제가 이어 혼자 쓰고 그 상태였어요. 보이시죠? 제가 엄마 역할 하고 있죠? 지금 막 드라큘라가 혼자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 흡혈기가 신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못 구했어요. 두 번째 이제 저 짓을 또 가더라고. 그래서 구하려고 하다가 좀 버텨라. 이제 에너지가 다 빠지면 이제 혹시나 모르겠으면 궁 써주마 했는데 막 그 카이사가 막 쏘더니 죽었어요. 이게 날라다니는 챔프가 있더라. 처음에 볼 때 진짜 신기했어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은 제가 이제 이제 처음 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산 챔프 중에 저거예요. 몇 개 안 되는 챔프였어요. 제가 이제 롤은 베타 시절부터 이제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사람들을 롤 잘 모를 때 이제 그때 좀 하고 조금 해봤죠? 안 될 것 같아. 너무 그래픽이 그때만 해도 진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픽이. 그래서 그랬어요. 상상도 못할 그래픽이었어요. 옛날에는 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뭐지? 그 이렇게 미니언이 막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너무 싸구려 게임이잖아요. 그 당시 막 3D 게임도 나오고 별 게임이 다 나오는데 와우도 나오고 이렇게 밀어서 가니까 너무 이제 한 사람도 없었어.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VJ들이 게임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랬어요. 진짜 단순했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그냥 지금 3D 게임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그냥 갤러그 같은 그런 느낌 정도의 게임이었어요. 갤러그하고 비슷할 정도로니까 엄청나죠. 이 게임 안 되겠다 진짜로 딱 생각했는데 이제 VJ들이 힘이 많이 크죠. 롤은 고마워들 사람들이 이제 VJ예요. 그것도 있지만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저렇게 공 써주고 있죠. 제가 죽지 말라고 저 데려오고 있고 보이시죠? 엄마처럼 데리고 또 저거 던지고 있고 또 잡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저도
저도 웬만하면 게임 이제 그거 하는데 이것저것 보다가 제가 이제 그 뭐지 틀린 게임이 딱몇 가지 있는데 그게 저거예요. 메이플 스토리랑 이거예요. 롤이에요. 안될것 같은 느낌, 그쵸? 너무 이제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다르죠, 완전히. 빨간 팀 더블 킬 제압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봤을 때 게임이 약간 완성됐을 때니까 BJ들이 이제 완성시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맵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아쉬워서 건의도 많이 했죠. 그래서 맵이 이벤트 맵으로 막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 맵을 또안 하는 거야. 좀또 아쉬웠어요. 그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맵이 있으면 뭐 하면 이렇게 뭐지? 돈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상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맵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맵을 이제 유도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없고 이 맵만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죠. 난리가 났죠. 뒤에서 이제 케일이 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케일이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 맞으면 안 죽어. 근데 맞다 보면 골로 가요. 그게 케일이야. 그런 느낌. 그러다 이제 케일 크면 한막 케일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걸렸다 하면 궁까지 써대니까 당연했을 거 없어요. 그래서 케일이 약간만 쓰면 이제 막 떨어뜨리는 거야, 알기 쉽게. 근데 또 재미가 없지. 킬안 하잖아. 그쵸?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니까 그거를 밸런스를 못 맞춰요. 결론은 그거야. 사람들 말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AI가 필요한 거죠. AI는 사람같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 실시간으로. 잠도 안 자, AI. 그쵸? 그래서 사람이 이제 결제를 맞추면 되죠? 이제. 이제 세분화 시켜줘서 결제해서 이제 조금 더 조절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람 필요하지. AI가 완벽한 게 아니니까.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게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잘 만든 AI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정상이에요. 누가 그랬다? 전문가들이. 그쵸? 왜 사람을 쓰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니까, 그쵸? 사람이 없으면 과연 AI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편하려고 쓰는데 사람 안 써버리고 AI를 써도 그거는 사람을 위한 컴퓨터가 아니죠? 사람을 위한 거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쵸? 돈 써주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언니로 간다. 저렇게 딱궁 써주고 케일이 안 죽어서 그런지 케일을 계속 보여주네요. 뭐 별거 없지만.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 이제 플레이한 거몇개안 되지만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자동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똑같이 해요. 알기 쉽게. 그냥 화면이 따라다녀. 저 별거 없어요. 마우스로 막 화면을 저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해요. 제 플레이 영상 보시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겼어요, 그냥. 별거 없죠? 이렇게 해서 쭉 밀었어요. 도망가자. 아까 전판에는 와이파이를 쓰는 건 자꾸 끊기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죠. 두 명에서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VPN으로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외국 중국인가? 아무튼 그런 와이파이로 하거나 VPN으로 하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걸러주거나 아니면 그런 분끼리 짝지어지거나 아니면 와이파이인지 VPN인지 약간 썼으면 좋다고 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이렉트 12도 이제 롤이 진짜 다이렉트 12로 하면 렉도 거의 안 생길 것 같은데 희한해요. 다이렉트 12로 안 가더라고요. 이게 개발 환경도 지금 만땅이라서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이렉트 9로 갈 필요가 없고 12로 가면 이제 엔진이 좋으니까 충분히 버틴단 말이죠. 요즘에 윈도우 10 안 쓰는 국가가 없고 그러니까 10이나 10 이상이라도 쓰면 그쵸? 10이 아니를 11까지 그쵸? 11 뭐 10이 되잖아요. 그럼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요즘에 XP 쓰는 나랑 많지 않죠? 부서지는 것 같아요. 빙순이가 도망간다. 보이시죠? 이런 효과야. 자, 도망가고 이렇게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싸우면 한 대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도망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한 대 때리는 거야. 초보자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때리려고 해 무조건. 내가 이제 때려서 성공시키는 게 더 먼저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밀었어요. 그냥 어버지려고요. 그냥 저 지금 흡혈귀가 이제 난리치고 있어요. 저 흡혈귀 이제 뒷바라지 해주기를 위해서 제가 안 죽어서 제가 저 화면을 많이 볼 수 있네요. 딴 사람 화면이 아니라. 심지어 저희 편 오지도 않고 있어요. 저기 용 잡고 있어요. 스레쉬는 저거 던지고 있고 이 혼자 신났어. 안 죽으니까 일단 에너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신났어. 흡혈귀는 밥 중이다 보니까 아픔이 쭉 나오죠. 쟤는 처음 치고 많이 던져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그러죠. 브론즈는 그런 곳이라 보다 다양한 챔프를 할 수 있죠. 그런 선수들은 다양한 챔프를 못 하잖아요. 그쵸? 저희는 이제 브론즈니까 난리가 났죠. 죽을 것 같으니까 궁 써주고. 그러니까 이게 케일이 붙으면 저런다니까요.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케일을 떨어뜨려. 그럼 사람들이 케일이 안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그쵸? AI가 필요한 거죠. 사람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관리의 실수가 나오죠. 사람이 이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챔프가 많은데 그 많은 챔프를 이제 제어 통제한다는 거니까 다 이제 그걸 맞춰준다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맞춰주면 이제 그때서 이제 사람이 마무리 짓는 형태로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밸런스에 대한 상호작용 그쵸? 지금 너무 이제 밸런스를 주먹구구로 이제 하다보니까 그쵸? 통계를 통해서 지금도 컴퓨터를 쓰고 있겠지만 그쵸? 이제 점장이 식으로
완벽한 그래프와 통계 이거 다 하지만 그쵸? 사람 말도 들어가면서 하지만 이제 AI가 요즘 좋다 보니까 그만큼 뛰어난 거죠. 뭐 AI 만든다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난리가 났어요. 흡혈기 살 수 있을까요? 오, 에너지 먹었죠? 공설류 했더니 에너지 먹은 것 같아요. 난리가 났죠? 세 명이서 지금, 그쵸? 전부를 상대하고 있어요, 저희. 아, 저것까지 에너지까지 먹었네. 와, 세 명. 보이시죠? 5대3이 5대3. 저희 편 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니까 저희 편은 이제 아 얘네들이 저렇게 하면 빠지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끝내고 있죠 지금. 네, 오질 않아요 아예 바이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별거 없죠. 맞네 벌레. 벌레 놀러 다니네. 그쵸? 완전히 이래서 K를 안 올리는 거예요. 이래서 K를 올렸다가 하면 그냥 주추상 나니까. 오늘 이제 경기 이렇게 재밌게 했네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누워서 하나로 편했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